닭장 지붕 올리기 위해서 여기 강판 공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맞는 지붕이 마땅한 거 있나 해서 공장에 와봤습니다. 좋은 자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쁜 호텔 같은 닭장 꼭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강판의 품질은 엄청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찾고 있는 그런 지붕이었고요. 약간 흠이 있다면은 철값이 비싸서 그런지 판넬보다도 강판 지붕이 가격이 물이 많이 좀 나가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부 노리토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몹시 붑니다. 오늘 지붕을 올리려 했는데 모자가 날릴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강판 지붕을 이렇게 구매했는데요. 강판 지붕에다가 용마루를 갈바용 용마루를 썼고요. 한쪽 돌릴 수 있는 아웃을 잡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 농부들한테서는요, 호텔 닭장 또 거대한 호텔 닭장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하실 쪽에는, 그리고 부하동 쪽에는 이제 지붕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소하게나마, 지붕이 올려진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빈틈으로는 다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쥐들이 저 사이로 올것 같으니까 저쪽에는 아무래도 우레탄을 쏴서라도 메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창을 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쪽 쪽에 놀이터 쪽으로 다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와 봤는데요. 강판이 제가 조심히 다닌다고 다니는데도 많이 휘어졌네요. 좀더 조심하고 오를 때더 주의해서 올라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내일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